승점 차이는 단 1점. 오늘 두 팀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90분 동안 여러분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강릉이 우위지만 최근 3년의 맞대결 동안에는 강릉의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수 있습니다. 강릉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동기가 많을 텐데요.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죠.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정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홍, 임유석, 정현식, 이재승, 신영준, 이민우, 황건혁, 한건용이 선발 출전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신영준이 한 경기 만에 선발 복귀를 했고요. 이민우, 황건혁, 한건용 등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든 오늘 김기화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의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죠. 김도근 감독이 끌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황한주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김민혁, 김군일, 김보섭, 차승현, 최시온, 백승우, 크리스찬, 최준우가 선발 출전합니다.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주니오가 오늘의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주니오의 자리는 지난 라운드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린 최진우가 채우게 됐고요. 그 외에도 지난 라운드에서 또한 득점을 터뜨렸었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줄무늬 유니폼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 유니폼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강릉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오늘도 강릉은 3백을 이루면서 그 또 3백 사이의 간격을 넓게 벌리면서 측면을 활용한 빌드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간헐적으로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왼쪽으로 로빙 패스 조금 길게 나가고 있는데요. 공 살려냈습니다. 바로 크로스. 오! 연결이 됐고요. 신영준의 왼발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신영준. 끝까지 살려내면서 크로스 낮게 황건혁이 잡으려고 했지만 살짝 흘려주면서 뒤쪽에 있었던 신영준에게 기회를 한번 절묘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백승우 원터치로 그리고 왼쪽 넓은 공간. 김민혁 올려줬고요. 흘려줬어요. 왼발.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최진우.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려봤던 최진우.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김민혁의 크로스 낮게 깔려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제 중앙에서 최시온이 살짝 흘려주는 센터 쪽 원투 패스 이어 나가보고 있습니다. 신영준 그대로 왼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신영준 골문에서는 다소 먼 거리 벼락 같은 왼발 중거리를 시도해봤었던 신영준이었습니다. 원투패스가 유기적으로 올라갔고요. 왼발 낮게 깔리면서 살짝 바운드가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더 휘슬은 불렸고요. 신영준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즌 8호 골 신영준 1대 0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0. 앞서 다소 먼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그대로 강릉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리그 득점왕 경쟁 공동선두의 이름을 올리는 신영준 오랜만에 리그에서 득점을 신고합니다. 신영준이 왼발로 정교하게 찼고요. 황은주 골키퍼 손에 살짝 스치긴 했습니다만 약간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영준 선수는 부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건용 오른발 전방이에요. 좋은 터치 황건혁 이후에 힐킥으로 내줬고요. 오른발 황한준의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줄무늬 유니폼 부산, 화면 왼쪽에 흰색상 유니폼 강릉입니다. 약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공 잡은 건 부산의 한건용. 좌측으로 벌립니다. 이후에 라인 따라서 밀어줬습니다. 황건혁 코너 부근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 그대로 빠져나와 봅니다. 넣어줬고요. 수비가 막아냅니다.
박스 바깥으로 빠요. 라인 따라 밀어줬습니다. 나가지 않은 공. 황건혁 공 잡고 오호! 아주 깊었던 태클. 윤선호인데요. 카드 색깔. 카드는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옵니다. 윤선호 후반 61분경에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방금 수비 장면 황건혁이 치고 나오면서 네,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는 과정 뒤쪽에서 윤선호의 아주 강한 슬라이딩 태클이 있었고 윤선호 선수는 주장 완장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클을 받았었던 황건혁 선수가 여전히 넘어져 있는데요. 오늘 또 전반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굳은 시도해봤었던 유호성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차승현 짧게 주려고 하다가 네 짧게 줬습니다. 전방으로 원투패스 이어나가 봅니다. 강릉 이후에 오른쪽 넓은 공간 박선주입니다. 왼발 까마창에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채원 골키퍼 공을 사수합니다. 골문 앞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 끝까지 집중력 유지한 부산입니다. 박선주가 넓은 공간에서 왼발 가마차기 시도 살짝 머리 스치면서 박청현 선수 맞았었고요. 박태용 선수도 맞았었는데 박태용 선수 발 맞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던 상황 퍼 밀어줬어요. 머리로 끊어낸 임유석. 스로인 바로 연결 강릉. 지금은 침투 패스가 통했습니다. 차승현 나즈 크로스 박청현 골키퍼 놓치지 않습니다. 차승현의 또 한 차례 위협적인 돌파 이후에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차승현 선수 쪽으로 갔었던 침투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이 침투하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강릉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시원이 차승현에게 센터 툭 찔러줬고요. 백승호 그대로 왼발!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부산에서 동점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때에 수중전 이래서 모르는 겁니다. 경기 종료 정규시간 기준으로 8분을 앞두고 백승호가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팀에게 동점을 선물합니다. 백승호 선수가 전반전도 후반전에도 여러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시즌 5호 골을 신고합니다. 잘 밀어줬고요. 좋은 터치 이후에 등지고 바로 왼발 슈팅. 원체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갔었던 중거리였기 때문에 박청용 골키퍼는 이 슈팅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공 잡은 강릉 그대로 앞쪽으로 때려줬고요. 정채권입니다. 좋은 터치 순두부고요. 여전히 이어집니다. 정채권 크로스 올려줬고요. 수비 헤더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상황 걸려 넘어졌고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 센터 쪽으로 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헤더 뒤로 빠졌고요. 오른발 수비 맞고 다시 한번 왼발 높게 뜹니다. 추가의 추가 시간도 이제 1분도 더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팀이 승점 하나씩을 나누어 가집니다. 앞서 전반전 39분경에 신영준의 멋진 왼발 프리킥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부산교통공사가 1대0 리드를 만들어냈지만 83분 한 명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축구단의 백승우가 투짓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양팀 모두 승리하는 팀 없이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수중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또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나왔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